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드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드디어 주말 사이에 부양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부양책 협상 타결의 법안은 표결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이제 연방정부의 예산안까지 함께 표결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모두 다 통과하게 된다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양책도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말 사이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몇 가지를 따져보자면 모더나에서는 백신 배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한 직후에는 미국 연준에서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은행주들의 시간의 급등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금요일 장에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 직전이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열리게 된 선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좋을 것으로 기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말 사이와 그리고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Down에 합니다. 18일 주요 지수는 부양책 협상이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동성 장세 끝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해준 가운데 낙폭을 계속 키우다가 끝에는 약간 탄력을 받았습니다. 0.41% 떨어지면서 3만 179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출발했는데요. 변동성 장세 끝에 결국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12,755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0.35% 떨어지면서 3,709선에 거래 끝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호재가 있었죠. 주말 사이에 FDA의 이 사용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된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FDA의 자문그룹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는 점이 장 초반 증시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부양책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불안한 흐름 이어졌는데요. 공화당에서 연준의 비상대출 프로그램 재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산안이 종료되는 시점인 금요일이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조성됐습니다. 그런 한편 임기 막바지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상무부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를 비롯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막겠다는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외 변동성 요인으로는 금요일이 주가 지수와 개별 종목의 선물 및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내 마녀의 날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6개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주가 1.6%, 부동산이 1.7% 떨어지며 가장 약했습니다. 금융과 유틸리티도 0.8%대 하락하며 지수의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 가운데 특히나 인텔의 급락이 눈에 띄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RM 기반의 자체 서버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6.3% 급락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S&P 500에 편입되는 테슬라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6% 가까이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시장은 약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주요 지수 모두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4% 상승, S&P 500 지수는 1.3% 오르며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나스닥 지수는 3.1% 상승하며 아웃퍼폼했습니다.
한 주간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연말 장세에 돌입하며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주말 사이 상원이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인 오늘 이 합의된 부양안의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번 주 시장의 반응을 주시해야겠습니다. 부양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경우 모더나 백신 호재까지 더해져 주초 증시의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백신과 부양책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Ella'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그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부양책 협상을 앞두고 금요일에는 시장이 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좀 추가 재정 부양 협상을 주시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물론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시점으로는 합의가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후쯤에 이제 협상 시한을 좀 연장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막판에 낙폭을 많이 좀 만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승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테슬라가 S&P 500 편입 전에 마지막 거래였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겹쳤었기 때문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하나인 QQQ라는 그 상품의 이날 거래량이 무려 3,700만 주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한 2,0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만큼 좀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도 많았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그래도 모두 상승을 했죠. 특히 나스닥이 지난주에는 3.1% 상승하면서 아웃퍼폼한 것이 특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1.5%가량 올랐습니다. 49달러 선도 넘어섰는데요. 50달러 돌파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신 호재가 연달아 들려오면서 유가 상승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데 2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7주 연속 주간 상승 랠리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5% WTI 가격이 오르면서 49.0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부양책 합의 여부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지난 금요일에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말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관망 심리가 금값에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1% 정도 하락한 채 1,886.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양책 합의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가운데서 소폭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0.946%를 기록했고, 자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올라서 2만 4천 달러를 현재 돌파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달러 인덱스 소폭 올랐습니다. 0.1% 올라서 89.92를 기록했지만 90위로 올라서진 않았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연준이 대형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주요 은행주가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연준은 이날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형 은행들의 내년 1분기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 배당금 지급 한도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가 최근 4분기간의 평균 순익을 초과하지는 못하는 그런 조치가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CNBC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이 금융권의 주주 환원 정책에 약 한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번 발표를 평가를 했는데요. 연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JP모건이 이사회가 내년 3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발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JP모건의 주가가 시간에 해서 5% 정도 급등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등의 다른 은행들의 주가도 3에서 4%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CNBC에서는 규제의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은 이번 조치는 연준이 지금 은행권의 자본 보유 규모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랜달 퀄스 연준 부의장은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과 가계 등을 상대로 한 대출 능력을 입증해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연준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었는데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금융 위기 이후에 매년 이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평가를 실시를 해왔죠.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34개 은행이 모두 좀 통과를 하면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가속화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은행권이 이제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운 상황에 그런 직면하는 그런 이 상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대손 충당금을 좀 쌓아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리고 6월에도 연준이 팬데믹 영향에 따른 어떤 여파 등을 우려해서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해제됐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이 재정부양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 공화당 측에서 바로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재연장 금지 조항을 부양책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패툼이라는 상원 의원이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라스트 리조트가 아니라 첫째 대안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화당 의견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으로는 조건부로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는 내용이 이번 부양책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두고 심야 토론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상원 양당은 진통 끝에 이 부양책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척 슈머 원내대표는 별다른 돌발 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게 되면 현지 시간 20일 부양책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표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몇 시간 내 완료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지난 18일이죠. 금요일에 미국 하원은 예산이 부족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하고 법안을 긴급 가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타결이 됐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죠. 약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학교와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
6천억 달러, 약 660조 원 직접 지원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날 상원에서 표결하게 되는 그 내용에는 1조 4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함께 표결될 예정인데요. 통과가 되지 않으면 21일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지난 17일 공화당에서 불쑥 또 아까 살펴봤던 이 연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두고 예정대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반면에 민주당에서 연준을 압박하게 되면 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엇갈린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당은 연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반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일단 부양책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표결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 일을 보면서 이 상원을 어떤 당이 차지하게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상원 이 결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원 투표 결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서의 결선 투표가 이내 1월 5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0석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46석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무소속 의원이 2명이 지금 당선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0대 48인 그런 상황에서 2석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 결선에서 싹쓸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률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원도 결국은 민주당이 장악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시장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물론 아닙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 지배력을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든의 좀 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막아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좀 블루 웨이브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상할 가능성을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새로운 락다운 조치를 발동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이 런던을 중심으로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락다운에 들어간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에 대한 락다운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70% 정도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좀 강력한 락다운 조치를 영국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지난 토요일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치명률이 더 높거나 백신이 소용없다는 증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영국에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슨 총리는 그동안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은 너무 냉혹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계획대로 크리스마스를 못 보낼 것 같다는 말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지난 금요일에 12월 24일부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전국에 전면적인 락다운 조치를 도입한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사에 나왔던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실제로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장님, 백신과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상쇄될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주말간에 그래도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에 대해서 합의가 좀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항해서 셧다운 공포 중에 어느 부분이 더욱더 좀 강하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업별로 그리고 섹터별로의 투자 심리 약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간에 애플 같은 경우에 런던과 미국에서 또 매장을 재차 폐쇄한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었죠. 그리고 오펜하이머라는 IB에서도 당초에 경제활동 봉쇄 조치가 다시 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말 성수기에 소매 실적이 저조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남긴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비재주에 대한 다시 투자 심리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 정도는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나이키가 온라인 성장으로 인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팀장님이 꼽아주신 인텔부터 볼 텐데 인텔의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탈 인텔 선언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6%나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데이터 센터 서버와 그리고 서피스 PC용 자체 칩을 설계 중이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자체 칩인 이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판매를 개시한 이후에 또 한 번 인텔에 뼈를 때리는 그런 소식이 나온 셈이 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한 ARM사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칩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용 자체 칩,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또 서버용 칩 모두 ARM사의 그런 설계 기반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MS는 PC보다도 서버용 자체 칩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달 초에 MS 경영진도 자체 칩 개발설에 대해서 딱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지난 12월 8일 행사에서 직접 또는 3자 파트너십 모두 가능하다라는 그런 열어두는 발언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ARM의 서버 담당자들과 자사 데이터 센터용 칩을 최적화를 하기 위한 협력에 하고 있다라고 그런 발언을 또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텔은 서버용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탈 인텔을 선언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자 인텔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머큐리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AMD의 서버용 CPU 점유율이 5.8%입니다. 인텔이 반대로 여전히 94% 정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죠. 하지만 AMD의 점유율이 2년 전에는 1.4%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4배 이상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좀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인텔에 좀 이 타격을 줄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들의 실적에서도 이 같은 좀 우려를 노출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3분기에 데이터 센터 그룹의 매출이 YOY 기준으로 7.5% 줄어들었었죠. 그러면서 기업용과 정부용 수요 모두 부진하다라는 코멘트를 자체적으로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AMD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RM을 기반으로 한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도 반사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AMD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사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애플의 탈 인텔 그리고 탈 퀄컴 소식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이슈를 좀 바라볼 때는 실제 전환하는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면밀히 좀 봐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장에서 나타났던 반응만으로 본다면은 보도 직후에 인텔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보도 직후에 낙폭을 크게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죠. 왼쪽 상단이 인텔의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오른쪽과 아래에 있는 것이 AMD와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흐름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오후 한 3시 반경에 나왔는데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왔음을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AMD가 자신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는 서버용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만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좀 떠나갈 것이냐, 이렇게 또 한 방을 맞은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쩌면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을 또 시장에서는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키가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고요. 덕분에 시간을 거래해서 나이키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78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62센트를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총 매출도 시장 예상치가 105.6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112.4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총 매출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이키는 매출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는데 10% 초반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약 12.3%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됐고요. 세부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 행세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을 했고 다만 북미 지역에서는 약 1% 성장을 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에 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4%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덕분에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면서 판매는 늘어나 이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할인 행사는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상당히 적었었겠죠. 다만 이런 가운데서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 나이키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 당시에 4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나이키 제품을 구매했고 광군제 당일 하루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온라인 매출이 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CEO는 디지털과 건강, 또 웰니스와 스포츠 의류에 대한 의류로의 전환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나이키의 브랜드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팀장님,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에 혹시 나이키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이 좀 상향됐나요? 네, 일단은 그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었지만은 마감 후에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5% 정도 상승하는 좀 환호 반응이 나왔죠. 시장에서 일단은 좀 좋은 반응이 나온 것은 트렌드 변화에 좀 잘 따라갔다. 그리고 나이키가 팬데믹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투자 의견 집계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라인 강세 외에도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90% 이상이 오픈된 상태라는 경영진의 또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의 방어도 잘했지만 이제 팬데믹의 여파에서도 거의 모두 벗어나고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티펠 같은 IB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164달러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이키의 성장 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비쳤었는데 이 부분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가장 뜨겁게 이 주목을 받게 될 종목이죠. 테슬라인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번 주 월요일에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편입 직전 날인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마감 기준으로 695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700달러 선을 목전에 둔 채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시간에 거래해서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일었는지 매도세 갈면서 2.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까지 겹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이날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대형 인덱스 펀드가 막판에 주식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사들이면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서 거의 거래량이 2억 주를 넘어섰고요. 이 규모는 8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테슬라 상장 이래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은 거래 규모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 이런 테슬라를 주고 월가의 전망은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ETF 등을 비롯해서 지수 추종 투자의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테슬라에 유입이 되겠죠. 이것이 추가 상승 여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 여기에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 개설, 개발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 등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업체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여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 CFRA 투자 컨설팅 회사는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에서 보유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들은 테슬라를 두고 강력 매수의 요인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면서 월요일 개장과 함께 편입이 발효되면 대규모 인덱스 펀드의 매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장에서 테슬라가 편입된 이후 테슬라의 주가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분석들을 참고해보면 좋을까요? 네, S&P 500 편입이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 이유로 지목이 됐던 것, 좀 루머로 돌았던 것이 이 테슬라 자체의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S&P 500의 편입 시에 비중이 한 1.5에서 1.6% 정도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적지 않은 비중만큼 지수 변동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최근에 전반적으로는 투자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JP모건, 오랜 이 낙관론자가 아닌 비관론자죠. 이외에도 제프리스라는 또 IB에서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를 내렸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500에서 650달러로 올렸지만요. 내년에도 투자 확대 리스크,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의 우려의 시선을 좀 안고 가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와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